저 같은 경우도 그랬지만 노동 소득을 막 계속 늘리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해볼 만큼 해봤는데 안 된다는 거죠. 그 작가님께서 수십억의 자산을 모으고 나서 알게 된 돈을 버는 기술이 있으셨다고. 이 돈 버는 기술은 뭘 얘기하나요? 이런 거죠. 부자들은 다 자산을 늘리는 전략을 쓰잖아요. 근데 보통 저 같은 경우도 그랬지만 노동 소득을 막 계속 늘리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네, 맞아요. 네. 네. 그러니까 승진을 해야 된다. 그쵸, 이직을 한다든지. 네. 네. 그러면서 회사에 충성을 하는 게 저는 이제 이게 눈에 저 같은 경우는 확연히 보이더라고요. 이걸 내가 두 개 다 해봤잖아요. 네네네. 노동에 저는 끝을 좀 찍어본 사람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해볼 만큼 해봤는데 안 된다라는 거죠. 불가능한 거요? 불가능하진 않겠지만 저보다 분명히 이제 고소득자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부자일 경우도 있는데 보통 서민들이 저 같은 사람이 하기에는 오히려 자산 늘리는 게 더 쉽다라는 거죠. 노동 소득으로 부자가 되기보다는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저는 자산을 좀 늘려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네. 그 열쇠체를 가는 과정이 무주택에서 1주택이 되고 1주택에서 2주택이 되고 2주택에서 다주택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집의 개수가 좀 늘어날 때마다 보이는 시야라든지 생각이 좀 달라졌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전에는 이걸 돈만 따라다녔는데 요즘에는 오히려 내가 성취하면서 성장하는 게 더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큰 부자는 아니지만 가난을 벗어났잖아요. 벗어나니까 내 꿈을 이제 한번 찾아볼 수 있는 그러니까 여유 있게 찾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그다음에 오히려 더 지금은 육아휴직을 하고 있으니 이제 육아에 충실하면서도 다른 것들을 기회를 엿볼 수가 있는 거죠. 남들은 월급이 이제 육아휴직을 길게 못 하더라고요. 그렇죠. 월급이 줄어드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 걱정은 안 해도 되니까 이게 더 고마운 거죠. 지금 같은 경우가. 그럼 작가님께서는 그 육아휴직을 했다는 거는 아직 이제 직장 생활을 끝내진 않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거를 아직 끝내지 않은 이유도 혹시 있으신가요? 제가 어느 방향으로 아직 갈지는 못 정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책을 냈다고 뭐 베스트셀러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내 삶이 안 바뀌면 저는 그냥 내가 했던 거를 또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거를 만들어 놓은 거라 대신에 이제 어떤 방향에서 내가 좀 잘 되는 내가 이게 확신이 든다고 하면 언제든지 갈아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게 좀 좋은 것 같아요. 작가님께서는 이제 빌라를 막 투자하셔가지고 이제 일정 이른바 경제적 자유라는 걸 이루셨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투자해야지 부자 되는 거 알고 경제적 자유 이룰 수 있다는 건 다 알고 있는데 투자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너무 많은 걸 알고 싶어서 뭐 어떤 거죠?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런 거죠. 경매 초보자 같은 경우는 내가 투자해야 될 집이랑 실거주해야 될 집이랑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투자용인데 내가 들어가서 살 거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들어가서 살아야 될 것처럼 너무 많은 걸 조건을 거는 거죠. 교통 따지고 입지 따지고 학군 따지면 내가 투자할 투자금이 모자라요. 그렇죠. 좋은 그건 100%예요. 비싸서. 첫 투자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욕심을 버려야 되는 거죠. 하나를 계속 빼기를 해야 되는 거죠. 오히려 한두 개만 가지고 투자해 놓고 그 다음 번에 또 괜찮은 빌라가 있으면 이제 내가 여기서 못 했던 걸 또 다시 다른 걸로 채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투자를 오히려 더 못 하지 않나. 그래서 경매 투자도 1부터 10까지 알 필요도 없다라는 거죠. 초보자의 경우 1부터 한 4까지만 알아도 쉬운 물건들만 하면 되니까 4까지만 알아도 충분히 투자가 가능한데 이걸 1부터 10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알고 내가 투자를 하고 싶으니까 이게 더 투자를 못하지 않나. 그러니까 이런 거네요. 딱 지나가다가 저기 뭐 되게 20년 된 빌라의 지하가 경매 나왔어요.
아, 저런데 어떻게 사람이 살아? 난 저기 못 살아. 예. 이러고 이제 아예 투자를 안 해버린다는 거죠. 그런 경우도 있죠. 거기도 다 사람이 살고, 예. 뭐, 결국 가격의 문제인 거고, 다 이런 건데, 예. 마치 이게 내 집인 것처럼 착각하고, 내가 살아야 된 것 생각해서, 예. 아, 이거 안 된다. 예. 절레절레 그냥 해버린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데들이 오히려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됐을 때 가장 큰 수익을 먹잖아요. 아, 그죠. 낡아야지 재건축이 그렇죠. 재개가 되니까. 예. 그 진짜 작가님께서 진짜 어떻게 보면 진짜 바닥에서 진짜 어떻게 보면 진짜 높은 곳에 올라오신 것 같은데, 예. 이제 삶의 프레임을 깨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이 삶의 프레임이라는 게 뭐고 이 프레임을 깬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가요? 삶의 프레임이라는 거는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고정관념. 고정관념. 예, 남들 하는 거 다 똑같이 따라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아, 예, 네. 이제. 뭐 그런 삶에 만족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겠죠. 네. 근데 이제 가난을 좀 벗어나려면 남들이 안 하는 걸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서. 네. 예, 하려면 내가 생각했던 것들 그게 다 맞지는 않거든요. 내가 최고의 선택을 해서 최고 네. 최고만 한다고 해서 결과가 최고가 아닐 그쵸. 경우가 저는 네. 많더라고요. 네. 제가 느꼈는데. 네. 저는 항상 최고의 선택을 한다고 살았지만 서른 네. 살에 바닥을 찍어보니까 오히려 최악의 경우를 피하는 게 더 맞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최악만 피해도 보통 평균은 된다는 거죠. 네. 네. 근데 최고 했는데 인생이 바닥을 찍다 보니까 네. 이건 아니구나. 내가 틀렸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삶의 프레임을 많이 깼죠. 내 자신이 부족하다는 걸 인정을 했고 네. 그냥 부족한 나를 좀 더 좋아해 주기로 했거든요. 그때 그러지 않았으면 저는 그냥 정신병에 걸렸을 수도 있거든요. 서른이란 나이에 네. 손과 코도 잘렸었고 네. 총도 맞았었고 네. 하니까 이게 이제 위태위태한 거죠. 네. 그런 마인드 컨트롤이 없었다고 하면 네. 저는 지금의 내가 없었겠다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아 근데 그런 그 뭐 마인드의 변화 일종의 네. 그런 것들이 그냥 자가 스스로 막 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그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최대한 그때 딱 서른이란 나이에 강도로 만나다 보니까 필리핀에서 강도로 만나서 한국으로 오는 과정도 순탄하진 않았어요. 네. 2박 3일 동안 호텔에서 이제 전화를 계속 돌리면서 네. 피는 흘리고 있는데 네. 이제 계속 이제 다급해지는 거죠. 어떻게든 나는 한국을 가고 싶으니까. 네. 근데 막상 한국 와서 이제 수술을 하고 나서 네. 한 일주일 동안 그 짧은 기간 동안 세상의 원망이란 원망을 다 해봤거든요. 근데 그 원망을 해봐도 내 자신이 더 바닥으로 내려가지 세상이 바뀌진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변해야겠다. 이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네. 네, 그때부터 이제 약간 책을 또 다시 내 마음 부여잡으려고 책을 많이 봤죠. 그때. 그 남들이 안 하는 선택을 한다는 게 네. 알면서도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걸 어떻게 실천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안 가본 길을 네. 근데 분명히 책에는 나와 있거든요. 그 길을 갔던 사람들은 네. 예, 제가 생각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다 책에 나와 있으니 뭐 내가 간접 경험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예, 그러면서 이제 책을 보면서 두려움을 좀 깨야 되지 않나. 왜냐면 그 사람이 가봤던 길이니 네. 내가 그걸 참조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조금씩이라도 성장을 해가면 네. 그게 보일 거거든요. 분명히 그 사람 갔던 길로만 가도 네. 내가 색다른 길은 안 간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누군가는 다 가봤던 길이기 때문에 그게 저는 내가 몰라서 두려울 뿐이지 그냥 내가 노력을 다했다고 하면 나머지는 운에 맡겨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그 작가님 책에서 이제 부자를 만드는 작은 습관이 있다라고 예. 하셨어요. 이 작은 습관은 어떤 걸 얘기할까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쇼핑몰이 될 수도 있고 네. 내가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통해서 얻는 거는 저는 정답이 없다고 생각해요. 네. 이제 부동산 저 같은 경우는 부동산 월세가 될 수도 있지만 네.
그러니까 내가 이 수익이 나는 걸 계속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걸 또 복사 붙여넣기, 복사 네. 붙여넣기처럼. 그렇기 때문에 저도 월세를 계속 다방면으로 수급 파이프를 늘리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런 이게 많아야 더 안정화가 되지 않나. 여기서 만약에 안 나와도 이 나머지 걸로 메꿀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내가 작은 것들부터 네. 조금 돈이 된다 싶으면 거기에 계속 한번 투자를 해보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 저는 이 표현이 참 좋았는데 그 생각에 귀천이 있다. 네. 그럼 이제 귀한 생각과 천한 생각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네. 귀한 생각 어떤 생각, 천한 생각 어떤 생각인가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직업에 네. 귀천은 없다라고 하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네. 근데 그 사람의 생각이 저는 안 변했기 때문에 귀천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 네. 사람의 생각만 만약에 똑같이 직업에 귀천은 없다라고 생각했으면 저 또한 화제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유튜브에 그쵸. 월천 버는 사람들 너무나도 너무 많잖아요. 많죠, 예. 예, 근데 제가 화제가 됐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제 말하고 생각하고 다르지 않나. 아. 예, 그렇게 판단이 들어서. 아, 현실적으로 이게 그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이런 거네요. 그러니까 직업에 귀천이 있다는 생각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천한 생각인 거네요. 예. 시흥시 정왕동 3층 빌라 투자 사례에서 예. 이제 당장은 손해일지 몰라도 크게 보면 이게 이익이었다 예. 이렇게 이제 책에 써주셨던데 이건 어떤 물건이었고 어떤 의미인가요 이거는? 이제 정왕동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투자했을 때 6,100만 원에 이제 투자했던 물건인데 네. 그 물건 같은 경우도 네. 명도가 이제 처음 했던 거라 이제 그 한 채 투자하고 나서 바로 그 다음번 투자했던 물건이거든요. 네네네. 네, 그러니까 이제 명도가 길어졌어요. 네. 네, 낙찰받고 나서 한 3개월 정도가 됐는데, 그러면서 내가 합의할 건 다 협의했었고, 네. 그 다음에, 이사 비용을 계속 요구하길래, 이사 비용은 못 드리겠고, 그 다음에 나머지 있는 짐들은 네. 그냥 내가 처리해 줄 테니, 네. 이거는 내가 그거를 하겠다. 비용을 내겠다. 이제 그러면서 명도를 했던 빌라인데 네. 그 빌라 같은 경우도 네. 지금 한 3년 정도 됐는데 네. 그 빌라 같은 경우도 벌써 6,100만 원에 매입을 했지만 네. 개발업자분이 그쪽에 네. 이제 VCT가 생기니까 네. VCT 예정지 안에 속해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통으로 건물을 매입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샀던 거는 6,100만 원인데 1억 3천 줄 테니 팔아라. 두 배네요. 예. 그러니까 이런 기회도 많이 생겨가지고. 야. 근데 아직은 팔진 않았죠. 왜냐면 네. 저도 놓고 기다리면. 그쵸, 더 올라가는데. 더 올라가니까. 네. 네. 예. 그럼 이제 항상 빌라 투자할 때 수익률만 보는 게 아니고 그런 이제 개발 가능성까지 다 같이 보는 건가요? 수익률을 먼저 처음에 보고 네.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인 거죠. 개발 호재가 있으면 더 좋은 것이고 네. 없어도 뭐 그렇게 그렇죠. 투자의 결정에는 큰 건 네. 없고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다 보면 네. 자연적으로 수도권 안에 있는 거라 네. 개발이 된다는 거죠. 작가님은 그럼 지금 전국에 있는 빌라 다 투자하신 거 아니면 뭐 선호하는 지역이 있으신가요? 수도권만? 수도권 안에서 작가님이 말하는 수도권 어디까지예요? 인천, 경기, 서울이요. 인천, 경기, 서울? 네. 그 이제 고액의 이사비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을 것 같아요. 예. 그 이제 안산시 18평의 반지하 빌라. 예. 이거 얼마를 요구했나요? 천만 원을 요구했죠. 천만 원이요? 예.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래서 네. 그냥 연기를 좀 했죠. 왜냐면 내가 실제 거주할 것처럼. 네. 내가 돈이 있었으면 반지하 빌라를 샀겠냐.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좀 많이 다가갔던 것 같아요. 네. 내가 분명히 내가 살 집은 아니지만 어찌됐건 이 사람 명도를 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최대한 젊은 나이에 오죽했으면 이 빌라를 샀겠느냐 약간 그런 식으로 읍소하는 전략으로 저는 갔던 것 같아요. 네네. 그게 잘못했나요? 예. 그래서 나중에는 그래도 솔직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주변에서 좀 한몫 챙기라고 해서 자기가 터무니없이 불렀는데 그래도 나중에 나갈 때 되니까 네. 이제 좋게 좋게 해서 비용을 한 푼도 안 받고 천만 원 부르는 사람이? 예. 예. 작가님 지금도 계속 투자를 하고 계시니까 예. 특히 이제 경매 시장 계속 보실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뭐 통계나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작가님이 예. 경험적으로 예.
네. 육감적으로 지금 느껴지는 시장의 분위기가 어떠세요? 지금은 좋은 빌라들이나 아파트들은 몰리긴 해요. 네. 매물이 많이 나왔다는 경매물로 네. 매물로 나오긴 하는데 네. 우리가 원래부터 못 먹을 물건들, 그러니까 깡통 빌라 네. 같은 게 많이 있기는 하죠. 아, 그러니까 이제 선순위 임차인이 있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선순위 임차인은 무조건 걸러야 되는 거죠, 일단은? 무조건은 아니에요. 그 안에서도 네. 옥석이 있기 때문에 네. 대항력을 포기한 것들. 네, 그런 것들은 우리 상관없이 들어가도 되잖아요. 포기한 게 써 있는 거죠? 예. 매각 물건 명세서에 보면 네. 써져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거 이제 잘 고르면 서울 안에서도 좀 네. 저렴하게 네. 입찰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작가님이 2013년부터 투자를 하신 거잖아요. 부동산 네. 투자를. 네. 그 2013년부터 이제 지금 2023년. 네. 이게 10년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어때요? 지금이 그때보다 훨씬 좋은가요? 아니, 분위기가 뭐 작가님 투자하시는 환경이나 그 투자하는 투자자 관점에서 네. 지금이 더 좋은 것 같은데 뭐 이런 느낌이에요? 아니면은 그래도 지금은 그래도 조금 위험한 것 같다 뭐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저는 지금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니까 지금이 저는 솔직히 제일 행복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6개월 뒤가 조금 설레인 것도 있어요. 왜요? 왜? 왜냐면 내가 얼마큼 성장을 할지 모르니까. 옛날에는 미래가 불투명했지만 네. 지금은 오히려 궁금하거든요. 1년 뒤에 내가 어디까지 성장을 할지. 그럼 오히려 투자 하는 입장에서 네. 더 마음 편해졌다라는 거잖아요. 네. 네. 근데 2013년도에는 1년 뒤가 두려웠거든요. 근데 지금은 내가 어디까지 성장을 할지가 좀 기대가 되는 네.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할지 설레이는 약간 지금 그런 시기인 것 같아서 지금 투자하기에는 가장 좋지 않나. 그리고 네. 제 주변에서도 진짜 부자들이 있는데 그 부자들은 다들 지금 굉장히 많이 투자하고 있더라고요. 그 작가님 말씀은 그 성장이라는 건 제가 봤을 때는 뭐 빌라를 다섯 채 더 늘리는 거 이런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렇죠. 아니, 늘리는 것도 분명히 성장이긴 하죠. 그것도 좋고 네. 내 자아성찰을 하면서 성장하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이제 부동산 경기가 너무 안 좋다고 하니까 좀 지금이 뭐 투자는 해야겠는데 지금 타이밍 맞나? 이렇게 좀 망설이는 분들한테 좀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인생을 살면서 너무 실전처럼 살면 너무 힘을 주게 되잖아요. 그렇죠. 꼭 성공해야 돼. 네네. 근데 오히려 연습처럼 사는 게 네. 저는 더 좋지 않나. 연습할 때는 오히려 내 실력이 더 그쵸. 다리가 잘 네. 되잖아요. 네네. 오히려 한 채 투자하면서 네. 이걸 꼭 성공시켜야지 보다는 연습처럼 내가 네. 그 알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연습처럼 한번 힘을 좀 빼고 투자하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이거를 해야 된다는 그 압박감 때문에 오히려 더 투자라든가 네. 그런 걸 성공 못 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성향읽기 구독자 여러분들은 오히려 더 힘을 빼보고 그냥 연습처럼 한번씩 내가 도전하면서 내가 실패했어도 그건 실패가 아니라 약간의 실수잖아요. 네. 실수하고 수정하고 다시 또 도전해보면 내가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기가 더 쉽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약간의 작은 성취감을 느끼면서 좀 성장을 하셨으면 네. 저는 좋겠습니다. 그럼 잠깐 10년 전에 2013년 첫 투자하셨을 때는 네. 자산이 얼마였던 거예요? 13년에는? 그때 얼마 갖고 부동산 처음 투자하신 거예요? 2억 3,500. 2억 3,500? 네. 2억 3,500으로 지금 이제 28억? 거의 30억이죠? 네. 그럼 이게 100배인가요? 100배인가요? 자산으로 따지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23억이 네. 100배네요. 10년 동안 100배 이상의 자산을 불리신 거잖아요. 예. 2023년에 어떤 분이 영상을 보고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작가님 조언대로 빌라를 해야겠다. 2033년에 자산을 100배 늘리는 게 가능할까요? 저는 지금도 충분히 언제든 가능하다. 가능하다거든요. 근데 막연하게 가능하다기보다 네.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사람만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남들이 위기라고 했을 때 네. 2013년에 위기였잖아요. 네. 부동산 투자자들한테는. 근데 저는 네. 기회를 만들었잖아요. 그때. 그리고 부동산 요번에 정책 터질 때도 다들 위기 네. 했었는데 저는 기회로 다 그걸 바꾼 것 같아서 네. 그러니까 약간의 그 정도
위기를 이제 기회로 좀 바꿀 수 있는 능력을 조금 많이 기르시는 게 예, 책을 통해서도 그 통찰력을 좀 네. 해도 되고 네. 오히려 한 가지만 더 집중하면 저는 월세에 많이 집중을 했거든요. 네네. 오히려 시세 차익을 많이 내가 생각했다고 하면 이 정도의 성과는 저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월세 하나만 바보처럼 바라봤는데 바보처럼 투자하니까 오히려 자산은 더 많이 늘어나 있다라는 거죠. 네. 아, 작가님이 인터뷰 초반에 나는 그 남들이 다 하는 거 오히려 하기 싫었다 예. 그 말씀 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남들이 다 위기라고 보니까 작가님 그걸 기회라고 뒤집어 봐가지고 네. 그 불을 창출할 수 있었다라는 그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죠. 결국에는 예, 그렇죠. 야, 그 그러면은 아니 딱 하나 좀 미션 주시면 좋겠어요. 만 10년 뒤에 100배 그 자산을 예. 증가시키고 싶다면은 예. 뭘 하면 좋아요? 지금 딱딱 제일 먼저 해야 될 거. 이거 너무 어려운데 네. 지금 작가님 조언을 편하게 하신다 하고 제일 먼저 이거 한번 해보세요. 이거부터 해보세요. 그냥.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했던 그냥. 실패가 두려워서 도전을 못하면 네.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네, 네. 네. 조그만한 수익이라도 네. 내가 얻는 것부터 먼저 도전으로 해야 되지 않나. 네, 네. 그러니까 실패할 거 감안하고 네. 이거 연습이다 생각하고 네. 네. 그러면서 계속 투자라든가 아니면 네. 내가 수익을 볼 수 있는 네. 투자들을 계속 하면 네. 그게 더 맞지 않나 싶거든요. 네, 근데 그 투자 너무 거대한 행위라서 못 하시니까 네. 그걸 좀 잘게 쪼개가지고 네. 이런 행동을 한번 해보세요.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 저 같은 경우는 하루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루가? 네. 네. 왜냐면 지금과 내가 어저께의 나와 오늘의 내가 똑같으면 성장을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자산적으로 조금은 내가 월급을 더 받았기 때문에 뭐 저축을 했으면 조금의 변화는 있겠지만 네. 내 행동이 안 바뀌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 행동을 먼저 바꾸는 게 어떤 행동을 바꿔볼까요? 그럼 저는 그냥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제 독서 네, 책을 봐라. 네, 책이라든가 네. 안 그러면 명상을 한 10분, 20분 책을 읽을 시간이 없으면 저 같은 경우는 오디오북이라도 끼고 자거든요. 그럼 혹시라도 무의식 중에 네. 내가 그거를 알아들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네. 무의식이라도 그냥 시간이 진짜 없는 날에는 귀에 꽂고 그냥 하면 오히려 내가 나중에 이걸 들었을 때 네. 오히려 더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더라고요. 책을 읽었을 때도 더 술술술 읽힐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 작은 습관들을 계속 바꾸는 거죠. 네. 내가 부자가 됐을 때 어떠한 습관들을 변화시켜야 내가 부자가 될 것인가, 가난을 벗어날 것인가 그런 생각들을 저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작가님한테 큰 영향을 준 책도 혹시 있나요? 일단 네. 성장일기에도 많이 나왔던 건데 이제 부자파 가난하다. 아, 로버트 키오사키. 네. 네. 그게 영감. 왜냐면 초보자 입장에서는 그게 영감을 많이 주잖아요. 그쵸, 예.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 책도 좋고 그다음에 이제 마인드 컨트롤 할 수 있는 안 그러면 철학적인 나 스스로 자체에 조금 질문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저는 책도 중요하지만 나 스스로 자체에 두려움을 깨려면 계속 내 스스로 질문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더 맞지 않나 싶어요. 왜냐면 나를 제일 잘 알아야 되는 건 나잖아요. 네네. 네. 내가 근데 무엇이 두려운지는 나밖에 모른단 말이죠. 그런 걸 계속 오히려 그 질문을 해가는 행동들 자체가 저는 더 좋은 것 같거든요.